그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IMF 국제금융위기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노동위정서가 시작을 하고 그래서 쭉 진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올해에 4월 11일에 총선이 있고 12월 19일에 대선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1년 되지 않는 건데 뭐 그동안에 뭐 한 가지 뭐 공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공과를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임기 초기부터 소문부터도 뭐 방문 좀 하시던 해가지고 뭐 FTA 가지고 난리를 하고 뭐 지금은 또 뭐 제주도 문제까지도 난리하고 또 뭐 특근 비리 뭐 이런 것까지도 난리를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일련의 사건을 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일이 아닌가. 그전까지의 그런 10년 동안 있었던 일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교토정세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코펜하겐 의정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펜하겐 의정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저희가 코펜하겐 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2009년에 있었던 이 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국토 의정서하고 연결이 쭉 되면서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해서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뭐 일본,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가 그래서 20 내지 30%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뭐 조금 좀 그동안에 참석을 안 했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1990년이 아니라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7% 정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국, 인도 이런 데는 지금까지 아직 뭐 발전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BAU 대비 30% 감축이라고 하는 거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4%를 감축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의 국민소득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10년에 이미 2만 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을 잠깐 보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90년부터 2010년, 2007년까지의 그 온실가스 배출 양은 남들이 대개 뭐 20%, 12%, 5% 이렇게 줄인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줄인 게 아니라 1990년부터 증가한 게 113%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기획해서 30% 감축하겠다 했을 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경제대국으로서 너무 높은 가지가 낮은 게 아니냐 하는 거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216억 불 해가지고 전체 수입액 또는 수출액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국가 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총 예산의 50% 정도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 부분, 교통 부분, 기타 농업, 뭐 기타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가정과 산업을 합쳐서 평균 26.9%를 줄이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BAU 대비 26.9%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 2005년 수준 정도를 건물에서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의 수준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됐지만 국민 1인당의 CO2 배출량을 보면은
뭐 미국, 뭐 몇 개 나라 다음으로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좀 많이 있는데도 뭐 이런 나라가 이제 굉장히 그 추운 지방이고 또 유연탄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의 그저 전 세계적으로 한 3, 4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동안에 뭐 다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그 산업공정의 모의고율화라든지 뭐 자동차 연비 개선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지속적인 효율 향상을 이루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산업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 규모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급패스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350만 대에서 2010년에는 약간 1800만 대로 늘어났으니까 아무리 뭐 이걸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 5개 이상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건물에서는 굉장히 그 에너지를 줄인다, CO2를 줄인다,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아니면 엔지니어들 또는 공학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보화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설계가 되면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건물 설계가 되면 건물이 얼만큼 에너지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어떻게 효율적인 기기를 가지고 그 선정을 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각종 설비 시스템 뭐 이런 그 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저탄소 녹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건축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로 하는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게 제일 우선적인 거고 거기서 대부분의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부하를 담당하는 것 그거는 이제 그 후에 얼마만큼을 더 투자할 것이냐 또 고효율 설비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더 투자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퍼킨슨 윌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실제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축 설계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향과 대치, 뭐 건물의 형태와 크기, 창의 위치와 크기와 형태, 단열 계획, 뭐 자연 제광, 기타 등등 이런 거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아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설계를 잘했을 때 건물의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슨 뭐 이런 그 투자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이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언어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를 하시고 여러 그 단체에서 이런 그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와 무슨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선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올해 1910년, 작년, 재작년에 영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영국의 각 정당이 내세운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보수당이 연립정부를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당의 그 정책을 보면은 컨서버티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클라이밋 체인지 앤 에너지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정책의 목표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은 이후의 목표보다 더 내가 집권을 했을 때 그 CO2의 감축을 더 하겠다 하는 게 보수당의 정책입니다. 정권을 잃긴 했지만 차지하지 못하긴 했지만 노동당이라고 하는데도 그린 퓨처 포 브리튼 해가지고 매니페스토 2010 해가지고 이러한 그 어떻게 하면은 녹색 사회를 이루겠다는 게 국가 정책의 정당 정책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리크레인의 사람은 지금 영국의 부수장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젊은 젊은 정치가인데 아주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바로 직전에 자기는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것에 아주 정책에 초점을 두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처럼 미국의 행정부도
공화당 정권 때 이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환경이라고 미스테프 인바라는 것 그래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책의 목표로서 우리가 환경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삼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것입니다. 일본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죽어라 죽어라 이런 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엎친 게 덮친 경우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주당의 정당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워밍 카운트 메저스 베이스 킷이라고 하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글로벌 워밍에 대처하겠다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정당의 집권 정당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우리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새누리당 또는 뭐 민주통합당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제는 뭐 도저히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탄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정당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작년 말에 정당 정책은 과연 뭐였나 이렇게 봤더니 뭐 한나라당의 10대 약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뭐 복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그런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 인류 공영의 문제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그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 뭐 민주당은 1912년도 작년 말에 작년까지 마찬가지로 뭐 어떡하냐 뭐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당의 국가의 정책을 이제 수임받는 그런 정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좀 지역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이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런 공공 건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공공 건물이 뭐 에너지를 낭비하고 호화청사로서 그 안에서 뭐 사람들이 정말 뭐 이렇게 덥고 춥고 지낼 수 없을 그러한 건물을 공공 건물이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이런 것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얘기하는 게 저탄소 녹색 건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탄소 녹색 건축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탄소 녹색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 친환경 건축, 뭐 그린빌딩 여러 가지 말 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다. 똑같은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지만 1950년대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뭐 자연주의 건축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고 1960년대 생태 건축 또 뭐 생태 기후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뭐 지금 굉장히 뭐 얘기들 많이 하는 패시브 건축이라고 하는 것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게 1970년대에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에너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에너지 파동 이런 걸 겪으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를 쭉 거치면서는 에너지 자력 건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건축 그린빌딩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오니까 뭐 에너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더니 그거 별로 심각하지 않다. 에너지는 앞으로도 뭐 많이 뭐 활용할수록 점점 더 나오더라. 옛날에 우울한 줄 알았더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수질, 물의 오염, 생태의 파괴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린빌딩이라고 하는 게 1990년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건축을 의미하는 전체적인 그런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아 그게 아니다. 이게 정말 소위 말하는 지구온난화의 문제, 온실가스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지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대 중반 후반에는 저탄소 녹색 건축이다 하는 것이 친환경 건축 또는 그린빌딩의 제일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탄소 녹색 건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론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물 또 탄산가스를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건물 다시 말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에미션 빌딩, 카본 뉴트럴 빌딩을
추구하는 그런 건물이 저탄소 녹색 건축이고 친환경 건축이고 그린빌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 건축의 3D 시장이라는 것을 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비즈니스 이외 뭐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여기 뭐 글로벌 컨스트럭션 이런 데서 얘기하기를 이 경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황에 있지만 그래도 이 컨스트럭션 마켓은 조금씩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린빌딩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린빌딩 마켓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누적 성장률로 한 53.7% 뭐 그러니까 이제 연간 성장률을 따지면은 뭐 한 일반 성장률보다 좀 많은 그런 그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다 하는 얘기고 여기도 보면은 뭐 그린빌딩의 그런 그 글로벌 그린빌딩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이 되면은 약간 6천억 불 정도의 그런 그 시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좀 불황이 오기는 하고 건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린빌딩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다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린빌딩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체 컨스트럭션 마켓이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그린빌딩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이렇게 좀 부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받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미국에 있는 건설회사들의 레이팅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탈 레비뉴에서 2010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산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린빌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50% 이상. 그러니까 저희 우리 지금 세미나를 물론 포스코가 같이 공동 개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그린빌딩의 마켓 쉐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그린빌딩의 마켓 쉐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99% 물론 작은 면입니다만 한편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 회사가 이 보유하고 있는 리드 AP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린빌딩의 전문가라고 인정해주는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그 공인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숫자가 회사 내에서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보니까 1200명, 뭐 500명, 뭐 300명, 400명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회사에서 그린빌딩의 어떤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그린빌딩이 전체 마켓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러한 그 그린빌딩 우리가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 건축 소위 말하는 제로 에미션 건축 제로 에너지 건물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친환경 건축이 앞으로의 어떤 그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냐 뭐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뭐 특별히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이분들이 친환경 건축에 대하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아주 건축에 두 분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건축가들입니다. 위스반데로이가 얘기하기를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으로 표현되는 그 시대의 의지다.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랭크 아비가 얘기한 것은 건축은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지역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몇 가지 자료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에너지 수입액이 국가 총 수출액, 우리가 수출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 정부 예산의 반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였던 나라, 이런 나라. 또 코펜하겐 의정서에, 아니, 코펜하겐 협약에 의해 가지고 2020년까지 30% 건물 분야에서 26.9%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과 같은 일반인의 의식 수준, 업계의 준비 상황, 특히 우리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 이 아주 단편적인 그런 생각들, 오직 쉽게 얘기하면 표 하나를 더 얻기 위한 그러한 그 어떤 그 이 의식들. 그러니까 정말 인류의 공용, 인류의 공동 발전이라든지 또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표 하나를 의식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대립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대적으로나 역사, 지역적으로나 지금 상황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녹색 건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굉장히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 건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점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1개와 건설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 건축에 앞서가는 어떤 기술 개발과 공급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것이 건축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포스코와 연세대학과 우리 건설 우리 그 국토해양부가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과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저탄소 녹색 건축의 기술 개발과 공급에 커다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이영민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용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보던 거라 뭐 질문이 없으실 거거든요. 혹시라도 정치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질문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 SBS 코리아에서 온 행사학부를 맡고 있는 최영주라고 합니다. 예. 로드한 설명을 참 잘해주시는데도 로드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는 그 어차피 이제 친환경 건축을 시장이나 아니면 친환경 건축 설계를 갖다 지향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국내의 그 인증제도를 보면은 이제 아까도 그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친환경 건축은 인증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성능 등급 표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가 다양하게 있고요. 두 개는 이제 합쳐져가지고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이제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 이제 미국의 미드 시스템이 레이팅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채택하는 그런 건축주와 이제 시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의 어떤 인증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내 인증제도는 좀 보시면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인증제도는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시행을 해야지만 그 친환경 건축 인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아니면 건축주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소속이 갔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국내 거와 이제 해외 거가 이제 많이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것도 비효율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이,